환자분들은 일단 당장 증상이 소실되면은 그때로 이제 정신과 진료나 치료를 이제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반복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장기적인 목표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뭐 항상 궁금하시고 당연히 궁금하셔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환자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내아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일단 제거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른 방법을 선택해야 됩니다. 약이라는 것들도 아주 단기적인 목표입니다. 불안의 어떤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불안을 느끼고 이런 것들을 감소시켜주는 약들을 쓰는 겁니다. 병원에서 가면 맨날 약 먼저 권유한다라고 하지만 약을 권유할 정도로 조금 심각하다라고 본인이 판단해서 오신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약을 처방하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는 증상을 소실시키는 게 1차 목표입니다. 환자분들 중에 한반 정도는 이 목표만 세워도 병원에 이제 내원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분들이 언제까지 치료받아야 되냐고 했을 때 정신과 의사들이나 임상심리사들의 목표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서 앞으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까지 생각을 하는데 환자분들은 일단 당장 증상이 소실되면은 그때로 이제 정신과 진료나 치료를 이제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사실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원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일반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말이죠. 그렇지만 반복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된다면 이제 장기적인 목표를 생각해야 됩니다. 장염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염에 걸리면 병원에서 의사들이 급하게 이제 진경제를 쓰고 그 통증을 막습니다. 이것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단기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 낫고 나면 병원 안 가시죠? 병원 안 가는데 대신 본인들은 뭔가를 노력하세요. 유산균을 먹고 장에 좋은 음식을 찾고 장에 나쁜 음식을 먹지 않고 정신과 치료를 언제까지 받아야 되느냐도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아주 단기적으로는 나의 힘든 점들을 빨리 해소하는 게 일단 목표고요. 그 다음에는 나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다 났는데 수입 올리려고 계속 오게 하는 원장님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네, 다들 생각하시는 그렇죠. 거 예, 아니죠?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한 환자들 사실 엄청 뭐 많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 그래서 다니다가 아, 내가 약도 먹고 치료도 받고 해서 좀 좋아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아, 나이 직장은 나에게 맞지 않아. 그래서 직장을 그만뒀어요. 그러면 저희 병원에 올 확률은 많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또 다른 스트레스가 생겼다면 그 스트레스로 다시 올 수는 있어도 주된 스트레스에서 벗어났다면 이제 다시 제거가 된 상황이라서 다시 올 가능성은 적겠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게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